아리공주님의 질문 중에서 위장, 개장, 파묘, 화장 이런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 순서. 그래서 위장이라든지 개장이라는 거는 이 산소를 보존을 하면서 뭐 이렇게 둘레에 담장이나 흙을 다시 쌓는다든지 이 산소 자체에 이 둘레석이라고 해요, 둘레석. 여기다 이렇게 돌을 쌓는 거, 이런 걸 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봉분이 너무 자꾸 무너지면은 완전히 봉분을 제거하고 다시 세우는 거, 아니면 이렇게 산소 떼를 다시 피는 거, 밀리한다고 하죠, 보통. 이게 제일 많은데, 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경우는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상석이라고 해요, 상석. 이게 우리가 밥상할 때 상자, 이 상석. 상석을 놓는다든지, 요 앞에 향로라든지, 비석을 세운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요 보호석이라 해요, 보호석. 호석이라고 하고, 이 문인석이라 해서 홀기. 홀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문인석이 있고,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무인석이 있어요, 무인. 그러니까 장군 같은 경우나 대신 같은 경우에 문인석이나 무인석을 세우는 보호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경우 이걸 개장이라고 그래요, 개장. 그 다음에 파묘를 한다고 하죠, 파묘. 이 묘를 완전히 없애고 이거를 화장을 해서 납골로 가든지 가족 납골로 가든지 뭐 수목장을 하든지 뿌리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묘 자체를 이제 없애고 파묘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첫 번째로는 이제 날짜를 어떻게 정할 거냐. 날짜, 이 태기를 할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해마다 정월이면 보급하는 보장택일력, 일침택일력, 아주 과거의 책력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은 여기에 보통 다양하게 있어요. 천구하식일, 뭐 양공기일, 복단일, 월기일, 월단일 요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진하게 돼 있는 요런 날하고 가위 표시돼 있는 날 빼고 안장, 이장 요런 거돼 있는 날을 하시면 좋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하실 분은 이 주당에 보면은 안장주당, 혼인주당에 보면은 혼인주당, 이사주당, 안장주당일 때, 이 안장주당에 보면 안장주당에 며느리, 손님, 아버지, 남자, 손자, 여자,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은 여기 빈날 있죠, 빈날. 여기 주당에 없는 날, 요거. 주당이 없는 날 여기 보면 안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다 이상이 없는 날, 요런 날을 골라서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기 어려우면은 이 택일력을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실적으로 무당이 돼서 해보니까 택일력 말고 이 가능한 날, 그 식구들이 가능한 날, 그날 해도 크게 무방하던데, 그래도 영 불안하면, 정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 택일력에 있는 요몇 가지 날짜를 골라서 하시면은 가장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원래는 이제 상충인데, 이 설호상자 상충인데, 이 설호상자 상충하고, 이 설호상자 상충하고, 이 초상상자 상충하고, 상이 같은 의미라서, 이걸 다시 정충이라 해요, 정충. 그래서 보통, 띠하고, 그 일진하고,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면은, 쥐띠가 되는, 쥐띠는 말날, 소띠는 양날, 호랑이띠는 잔나비날, 원숭이날, 토끼는 당날, 용띠는 개날, 뱀띠는 돼지날, 요 날짜를 피하든지, 만약 요 날짜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집안에 요렇게 띠가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하게, 그렇게 해서 날짜를 고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이 가능한 날을 골랐는데, 이렇게 상충이 들었다든지, 이 정충이 들은 날은, 제거하고 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굿을 먼저 하고 하느냐, 하고 나서 하느냐. 그래도 굿은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굿을 하는 날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내가 해도 내가 별탈 없게 해준다라고 여기 계신 당신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 산꾼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깨끗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가져옵니다. 이때 보통 소주나 알코올로 뼈를 하나하나 꺼내게 되면은 씻어요. 예전에 과거에는 알코올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소주를 씻었고요. 지금은 소주나 알코올 두 가지를 대용을 하는데 이 뼈에 보면은 육탈이 덜 돼가지고 이 살점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 대나무 칼을 이용해서 살점을 일일이 다 도려내고 씻어서 이렇게 뼈를 하나하나 맞춰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시 매장을 할 경우에 이 파멸을 했는데 더 좋은 자리를 가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파멸을 해서 이장을 하는데 어느 장소에 다시 매장을 하고자 원하는 경우에 이때는 반드시 염습이라는 과정과 입관 이 절차를 다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때는 다시 소렴 대렴을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입관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는 경우는 굳이 소렴 대렴까지는 필요 없어도 원래는 소렴 대렴은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태우더라도 소렴 대렴을 해서, 이 소렴 대렴이라는 것은 이 망자가 꺼내져서 나와서 태울 때까지를 또다시 마감을 짓고 마무리라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이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죠. 화장을 하는 경우. 그래서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얼마만큼 정성 들여 세밀하게 하느냐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감시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그냥 얼렁뚱땅 해치우기 쉬워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뼈의 한마디 한마디 다 맞추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데 요 문제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파묘든 화장이든 이장이든 매장이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 자기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하는 것이 마음에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절차를 이용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절차,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굿당이나 여러분들이 삼재풀이 대수대명할 때 많이 쓰는 이 통부고를 한 마리 반드시 염을 7마디 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다가, 이 통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광죽을 파내게 되잖아요. 광죽을 파내게 되면은 이걸 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파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어차피 이 산소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석, 향로, 비석, 그 다음에 문인석, 무인석 다 여기다 다 때려서 집어넣습니다. 이 의미는 여기에서 지금 망자가 하나 있던 자리잖아요. 누워있던 자리잖아요. 근데 망자가 빠져나왔어. 그런데 이 땅에서 여기에 반드시 식구를 하나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장, 파장하고 이 여기가 광중이 비어있으면은 집안에 출처상이 난다. 이래서 여기서 꼬집어낸 거를 다시 도로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통부고까지 한 마리 집어넣는다. 이것은 대수대명 의미로 그 가족의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 빠져나온 망자를 대신해서 이 절차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절차. 이렇게 여기서 주변에 있던 성물, 비석, 상석 이런 것도 다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위에 통부고 하나를 염습을 해서 7마디를 묶은 통부고를 집어넣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속인들은 반드시 이 나머지 절차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잘 여러분들이 관여하기가 어렵고 요 정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지만 너희들이 그 장례 절차는
장의사 상포집에 가서 상의를 하든지 가족끼리 택일력 보고 날짜를 상의든지 하는데 마지막 절차 이거 그 다음에는 이 산재 지내는 거 근데 산재를 망자상을 하나 차리고 산실상을 하나 산실상은 이렇게 망자상다 위에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산실상에서는 무슨 추건이나 뭘 하지 않고 망자상도 이때는 굿을 하고 한 다음이기 때문에 추건이나 뭐 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갑포 놓고 술이나 한잔 따르고 그리고 사서 철상을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음식도 여기다 다 집어넣고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음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물 그 다음에 통보고까지 다 집어넣고 여기를 흙을 메꾸고 땅을 평탄하게 해준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다시 매장을 할 거냐 다시 화장을 할 거냐 어디 화장터 납골답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요거만 여러분들이 우리 제갓집들에게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건 따르는 것은 제갓집 당사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